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와, 초보왕이 뭐지? 옥선생인 것 같기도 하고 방보왕 같기도 한데 초보왕이라고 등장을 했네요. 야, 제가 오늘부터 초보왕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제가 초보왕을 하게 된 데에는 큰 망설임, 이걸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 줄 아세요? 골프는 그냥 어려운 거고요, 돈 많이 드는 운동이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레슨 좀 받다 연습 좀 하다가 아우 난 이거 안 맞아, 나는 그냥 다른 운동 할래 하면서 빠져나가는 골프 인구를 봐오면서 큰 책임은 우리 교습가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골프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야 되지? 물론 골프라는 스포츠는 어렵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골프를 배우는 방법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골프 교습에 대한 방법이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교습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초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왕초보도 아니고 초보왕일까? 여러분, 제가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보왕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초보 중에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느 왕초보 시리즈, 초보 시리즈, 초보 골프 뭐 배우기 이런 것과 같을까요? 천만에. 이 초보왕 시리즈는요, 뭐 이걸 계속 보면 여러분의 골프가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골프 10년을 제가 아껴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손가락, 손목, 팔뚝을 걸까? 저 이병옥 프로를 걸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골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배울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야 재미가 붙고요, 재미가 붙어야 골프가 좋아지고요, 골프가 좋아져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중에 있어서 투어를 연구할 거냐, 선수를 연구할 거냐, 골프 장비를 연구할 거냐, 골프장을 연구할 거냐, 뭐 역사를 연구할 거냐, 그렇게 가는 거지. 무슨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작대기 하나 가지고 골프공 하나 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많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초보왕 시리즈는 초보 골퍼를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골프를 시작해서 1, 2년 남짓 됐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등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초보 30일 만에 완성하기, 초보 50일 만에 완성하기, 초보 열흘 만에 완성하기, 그게 무슨 초보 완성이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잘 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편하게 다가갈 거고요. 그리고 골린이 여러분, 초보 여러분, 초보왕이에요. 초보왕이죠?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옷은 어떻게 사입어야 돼요? 골프채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작은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초보를 위한 백과사전? 그런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초보왕은요, 매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매일 저녁 10시. 아, 뭐 드라마도 좀 보고 아니면 아 잠도 좀 오고. 그렇다고 10시에 볼 필요 없죠. 11시에 봐도 되고 12시에 봐도 되고. 5분 남짓 때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텐데 상당히 많이 색다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옥선생이라고 하고요, 그냥 골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약간 또라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교습가로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명감을 갖고 골프를 가르치지 않아요. 골프는 비즈니스예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싫으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를 어렵게 배워서 골프가 싫어서 떠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골프를 배우고 골프를 좋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초보왕 시리즈 물론 편하게 보세요. 아, 제가 사명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왜 사명감을 갖고 봐요? 왜 의무감을 갖고 봐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뭐라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골프채예요. 골프채, 뭐 아이언이라고도 부르는데 골프채 그냥. 작대기. 그리고 이 바닥에 놓여 있는 건 골프공. 골프공이지 뭐, 탁구공도 아니고 야구공도 아니고. 그리고 골프채를 가지고 공을 치는 게 골프인데
뭐 여기에서 골프공을 어떻게 치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 뭐 야구방망이처럼 잡고 싶으면 잡고 마음대로 잡으세요. 밑에 잡고 싶으면 밑에 잡고, 위에 잡고 싶으면 위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또 쳐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공은 이렇게 있으면, 이건 그냥 알려줄게요. 발과 발 사이에다 아무데나만 두세요. 가운데 둬도 되고 오른쪽에 놔도 되고 왼쪽에 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놓고 싶은데, 그리고 오른쪽에도 놔보고 왼쪽에도 놔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 잡으세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막 휘두르고 막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옷 아무렇게나 입으세요. 반바지 입어도 되고요, 청바지 입어도 되고요, 뭐 라운드 티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맨투맨 티셔츠 입어도 되고요, 모자 안 써도 돼요. 저는 초보왕이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쓴 거예요. 저는 모자 안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뜨, 뜨. 자,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원래 전 모자 똑바로 쓰거든요. 근데 약간 삐딱하게 쓸게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발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태권도 기마 자세를 취하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갖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든 쳐보세요. 골프채 잡고. 그쵸? 뭐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다면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여기에서 뭐. 근데 저는 몸에 배버렸어요. 못 친다, 잘 친다를 떠나서 저는 제가 치는 폼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쳐도 돼요. 단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공이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앞쪽으로 날아가야 되죠? 앞쪽으로 그냥 치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하죠. 앞쪽으로 치세요. 앞쪽으로 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더 하면 머리 아파요. 알았죠? 제가 오늘 초보왕을 시작하면서 이걸 왜 하는 건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 초보왕과 함께 골프를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아주 과장되게 표현하면 10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절을 걸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저밖에 없거든. 절을 걸 수 있어요. 정말 초보왕 그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렇다고 다른 영상 보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영상과 제가 하는 영상을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10년이 좌우될 수 있어요. 아셨죠? 초보왕이었습니다.